지긋지긋한 서울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 라고는 해도 막상 지방은 좀 그렇고 그냥 퇴직 후에 어디 조용한 데서 텃밭 좀 하면서 수도권 인근에 교통도 막 그렇게 구리지 않으면서 가격까지 아 솔직히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있다니까요. 많은 대한민국 5060 분들이 원하는 딱 그런 안성맞춤 전원마을 있지? 제가 다섯 군데 야무지게 골라놨습니다. 바로 출발해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인천시 강화군. 그 중에서도 제가 고른 지역은 여기 하전면과 선원면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죠. 이 지역은 아직까지 딱히 큰 호재가 없어 맨날 금액이 거기서 거기죠. 또 하나 장점은 요 분위기. 여긴 그냥 동네가 어딜 가도 다 이래요. 참 평화롭죠. 군사보호지역이라 자연환경 보존도 잘 되어 있고요. 게다가 서해바다가 코앞이라 낙조가 아주 예술이죠. 굳이 농사 안 지어도요. 그냥 산, 바다 이렇게 세트로 다 구경하면서 편안하게 보내기엔 여기만한 데가 없습니다. 단점은 역시 부족한 도로망. 편도 1차로 외길. 김포에서 차로 들어가는 길은 꼴랑 두 개뿐인데요. 둘 다 정체가 상당합니다. 사람들이 강화를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죠. 아무래도 강화가 섬이다 보니까요. 관광지가 많아서 그런 건데요. 한번 트래픽에 걸렸다 하면 길바닥에서 그냥 하세월입니다. 그렇다고 빠져나갈 방법도 딱히 없고요. 이따 볼 양평이랑 뭐 거의 도찐개찐. 추가로 부족한 기반시설과 곳곳의 태반인 축사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뭐 사실 이건 시골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강화는 그냥 기본이 LPG의 축사 베이스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보시면 마음이 더 편합니다. 제가 강화에서 굳이 이 두 마을 고른 이유 바로 메인 인프라. 보세요. 강화군청, 강화종합시장, 조금 아래엔 종합병원,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웬만한 건 다 5-6km 이내에 있습니다. 거의 신도시급이죠. 이따 보실 다른 동네도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 추천 입지, 여주시 연양동 우만동입니다. 여기는 일단 길이 아주 이뻐요. 한번 가서 달려보세요. 어디서 가던 2-3차로가 시원시원하게 잘 뚫려 있습니다. 특히 양평 쪽에서 내려가면 훨씬 더 금방 체감되고요. 또 하나 장점은 역시 남한강. 그냥 보기에도 속이 뻥! 소화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가격도 좋네. 요 강변 일대 위쪽 동네들 가격이 그렇게 착한 편은 아닌데요. 이상하게도 여기 여주만큼은 아직도 저평가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이 부분을 거듭 칭찬해 주기도 했고요. 굳이 단점을 들자면 역시 시골 마을의 그것, 내부 정비가 좀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주로 도로나 기반시설들인데요. 최근에 가보니 여기저기 공사를 하긴 한다만 글쎄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게다가 주변에 축사나 우사도 꽤 많아요. 혹시 마음에 드는 동네가 있다면 주위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보세요. 제가 고른 두 마을 모두 이 3-4-5번 국도를 따라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이 괜찮죠. 여기 영동고속도로도 가깝고요. 여주시청 구청사 시내와도 금방이고요. 게다가 이런저런 공원들도 많아서 볼거리도 꽤 풍부한 편입니다. 세 번째는 휴전선 가장 북쪽에 위치한 연천군 청산면. 아하! 거긴 북한군이 포 쏘면 다 죽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제발 그만하시고요. 제가 이 동네를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통입니다. 와, 도로가 그냥 뻥뻥이에요. 조금만 밟으면 동서남북 어디든 닿습니다. 아하, 북은 빼고요. 게다가 바로 옆이 전곡역. 연천역보다 더 큰 이 지역 최대 상권이죠. 이런 외곽은요, 이렇게 인프라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지 무조건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 그래도요, 여기보다 아래 동두천이 좀 더 낫지 않냐, 거리도 가깝고요. 해서 저도 고민 좀 해봤습니다만 확실히 목가적인 전원 풍경은 이쪽이 더 땡기더군요. 아 잠깐, 이 동네는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요런 신축 마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을이라 하면 오래된 집성촌이 대부분이니까요. 텃세 조심하시려면 눈 씻고 새로 생긴 마을이 없나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단점, 딴 거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머릿속 고정관념, 편견, 북이네, 군부대네, 빨갱이네 하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든 그것만 싹 걷어내신다면 이 가격에 이런 데 찾기 무척 어려울 겁니다. 지도만 봐도 벌써 나쁘지 않죠. 말씀드린 상권까지 거리는 이렇습니다. 여기 웬만한 병원이나 마트 이런 것들 다 들어와 있고요. 평소 자주 들락거리지 않고 가끔 큰 장 볼 때만 살살 움직인다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이번에도 북쪽
네 번째 추천 지역은 바로 파주시 문산읍입니다. 제가 여기를 찍은 이유 바로 교통이죠. 파주 특성이 이렇습니다. 일산하고 가까우면 대개 신도시고요. 내륙 쪽은 농지나 공장 창고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쪽 자유로 쪽을 권해드리죠. 도로가 일단 쭉쭉 뻗은 데다 카메라도 별로. 아니 농담이고요. 아무튼 진짜 달릴만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기. 와, 가서 보시면요 진짜 코가 뻥 뚫리면서 새소리 바람소리 환상입니다. 개발을 웬만해선 못하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까부터 시니어분들께 남쪽보다 이렇게 북쪽을 권해드리는데요. DMZ가 가까우니까요. 이만큼 대한민국에서 커다란 천연산소통 여기 말고 없습니다. 뭐 일부는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뭐 미세먼지는 어떡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죠. 단점! 아까 연천이랑 똑같습니다. 당신의 머릿속 그 빨간색들. 아니 나는 거기서 있으면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금방이라도 포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 하시면 아예 저 아래 충청권을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은 수도권만 딱 체크해 드린답니다. 문산읍이 바로 코앞이죠. CGV 홈플러스 괜찮습니다. 문산역 주변으로 자유시장, 중소형 병원들도 많고요. 아, 마을 바로 앞에 요 운천역은 뭐냐고요? 경의선 기차역인데요. 하루 딱 한 번 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그 위 임진각 관광지를 주목해주세요. 크기도 큰데다 행사도 많아서 여러가지로 참 재밌죠.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요런 동네에 그나마 작은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빠질 수 없겠죠. 양평군 부용리 모광리입니다. 아, 여긴요 솔직히 다른데 안쪽도 더 좋은 동네가 많은데 거긴 너무 깊어요. 아시죠? 양평교통 해린거. 그나마 여기가 조금 가깝습니다. 가격도 뭐 아직까지는 비벼볼만 하고요. 양평교통은 수도권 다른 데와는 비교하면 안 되고요. 양평 내에서 이렇게 따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부용리 모광리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순흥리까지도 교통 괜찮습니다. 또 최근에 수도권 제2순환로 두물머리 IC도 개통되었고요. 아, 요즘 처갓집 도로네 어쩌네 하는 그 도로가 여기 아니냐 헷갈리는 분들이 있던데요. 여기 아니고요. 거긴 조금 더 아래죠. 또 당연히 제가 인프라 괜찮은 곳을 콕 집었겠죠. 요 바로 아래가 바로 양수역. 길이 조금 심란하긴 하지만 거리만 봐선 괜찮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인 이 도로 빼고는 뭐 딱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생활 인프라, 배송 이런 것들까지 이 외곽에서 기대하면 당신은 그냥 욕심쟁이. 아, 그건 좀 있네요. 조금만 돌아보면 공사하다 만대가 요즘 들어 점점점 늘고 있다는 거. 또 자전거, 오토바이 부대들이 수시로 오가는 바람에 살짝 위험하다는 거. 양수역 두물머리 관광지까지 거리는 이 정도고요. 여기에 면사무소, 시장, 하나로마트 다 모여 있습니다. 다만 요 일대가 죽음의 6번 국도 플러스 양평 최악의 정체 구간 두물머리가 만나는 곳이라는 게 함정. 뭐 한 달에 한두 번? 시간 넉넉할 때 들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또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제2순환로 두물머리 IC. 여기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6번 국도의 정체를 좀 해소해줄지 아니면 별 소용없이 그냥 동네 땅값만 올릴지. 지금도 사실요 가격이 조금 불안불안한데 말이죠. 잘 보셨나요? 오늘 소개한 지역들 어떻게 보면 깊다면 깊고 또 후지다면 후진 그런 곳들이죠. 하지만 저는 그래서 더 5060 분들하고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 두 채, 세컨하우스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아예 지방으로 가긴 좀 겁나고 자연과도 가까우면서 인프라도 멀지 않은, 그러면서 나름 가격도 합리적인 그런 마을. 제가 꼽은 이 다섯 군데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본다면 충분히 후회 없는 선택하리라 자신합니다. 아, 최근 들어 단독 전원주택 매물들이 아주 급속도로 쌓여가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 상에도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이거 느끼시죠? 그렇다고 섣부른 판단은 금물. 충분히 고민해 보실 때 무조건 기준은 뭐? 입지! 입지에 딱 초점을 맞추시길 제가 누차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직사홍이었습니다. 주거독립 만세!